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주식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이 나오면서 80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41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9포인트나 상승 마감을 했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5.7원 올라가지고 13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도 10%나 올라가지고 아주 급등 마감을 했네요. 코스피 어제 역사상 최고의 하루 하락폭을 줬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가 바닥이 돼가지고 또 상승으로 갈지, 또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를 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4일, 5일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커가지고 요거 하나가 보통 한 3일치는 되는 거예요. 3일치.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처음 겪어보는 거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하는 건 진짜 처음이네요. 처음.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오전에 또 집중 매수하다가 오후에 전부 매도해가지고 결국엔 순매도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이틀 크게 빠지면서 결국에는 푸대찌, 아주 뭐 대박도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 초초초 대박이네. 대박을 줬는데, 제가 얘기했죠. 인생 역전도 가능하다. 진짜 인생 역전이 가능할 뻔했습니다. 로또보다 진짜 더 많은 수익을 줬어요. 100만 원만 잡았어도 옵션으로 잡았으면 진짜 10억까지도 벌 수가 있어요. 10억까지도 옵션을 했더라면 3, 4원 기본적으로 했고, ELW도 회원 중에 100만원, 120만원 잡아가지고 6천만원까지 네,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뭐 제가 끝까지 버티라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이 난 건데, 혼자 있으면 이날 다 팔았죠. 네, 거의 다가. 제가 버티라 해도 이때 팔은 분들이, 첫날 팔은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거든요. 첫날 먹으니까 좋아가지고 팔지 말라, 끝까지 버티라 했는데도 파는 분들은 5,600만원 먹고 끝났고, 그리고 안 파는 분들은 이제 수익을 이제 많이 냈죠. 그 당시에도. 요번에도 끝까지 버틴 분들은 비록 조금 잡았지만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낸 겁니다. 만약에 500만원, 1000만원 잡아가지고 그 정도만 잡아서 끝까지 버텼다면은 네, 계좌가 이제 몇 억대로 될 수가 있었죠. 네, 하라는 대로 하신 분은 수익률이 컸고, 본인 의지대로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적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할 것 같아도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저는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한 수 위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거예요. 근데 어제 다 매도 하려다가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남겨놨었는데, 4만 주씩 있다가 만 주만 남겨놓고 3만 주씩은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그 만 주가 만 주당 3,700만 원씩, 원래는 5천만 원씩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 어제 4천만 원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어제 3,700만 원으로 만 주 넘어갔는데, 오늘 2,400만 원 먹고 팔았으니까 만 주당 1,300만 원씩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주가 줄어드는 거니까 총 4천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제 다 팔았으면 4천만 원을 더 벌은 거죠. 오늘 단타해가지고 280만 원 수익이 났고, 그래가지고 2,700만 원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인 거죠. 그저께 설명했듯이 큰 하락이 오면 그다음부터는 ELW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했어요. 콜도 무조건 손실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세요. 80포인트나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콜이 전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죠. 뭐 70%, 80%, 40% 이렇게 전부 90%.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 물론 장중에는 약간 오늘 콜샤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수익 보고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일 모레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기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어도 워낙 갭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행사가와 기축가 갭을 워낙 많이 벌려놔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콜도 뭐 지수가 80포인트 올랐는데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풋도 다 마이너스고, 콜이 더 마이너스가 크네요. 어떻게 된 게. 풋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게 좋아요. 하더라도 수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홀딩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홀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파생은 그 생리를 알고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들이대는 게 아니고 알고, 이때는 이렇다 저때는 저렇다 이런 걸 알고 해야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모르고 하면은 버는 거 금방 닦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신 분들도 또 벌었다고 조금 거식하다가는 금방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좀 쉬면서 차근차근 하면서 좀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기초가와 행사가가 또 좁혀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뭐 지수가 80포인트 오르면 원래 내일 무리가 만기인데 오늘 5배는 갔어야 돼요. 콜이 5배. 5배는 가야 맞는 겁니다. 근데 5배는 그만두고 한 배도 그만두고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가하고 행사가의 갭이 좀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좁혀놓으면 하루에 또 맨날 10배씩 움직여봐요. 증권사 돈 다 털리지. 뭐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니까 뭐 무조건 양매수 하면 다 수익 아니에요. 네, 돈 벌기 쉽죠. 그래서 돈 벌기 쉽게 안 하게 하려고 그게 벌려놓은 겁니다. 평상시에 벌려놓으면 뭐 누가 ELW 옵션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좁혀놨다가 이렇게 되면 벌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좁혀놨을 때 첫날 들어가서 홀딩을 해야 크게 먹는 거예요.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뭐 200원짜리든 다 5천원까지 갔잖아요. 거기가 4천원, 5천원까지.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지면 차월물이든 뭐 그늘물이든 상관없어요. 다 4천원, 5천원까지 다 갑니다. 뭐 10원짜리든 뭐 100원짜리든 뭐 50원짜리든 200원짜리든 다 가요. 5천원 가느냐 4천원 가느냐 3천원 가느냐 그 차이지. 거의 다 갑니다. 엊그저께 10원짜리가 어제 하루 빠졌는데 1,000원 갔더라고요. 2,000원이 갔더라고요.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아, 몇 배에요 도대체가. 그게 100배 갔잖아요. 하루에 100배, 200배 갔어요. 하루에. 그 10원짜리를 1,000만원만 갈아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는데 갈아탔으면 10억이죠. 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 그때가 벌써 얼마예요?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4년, 5년이. 2000년도 2월 달이니까 1, 2, 3, 4. 4년 조금 더 지났네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쯤 됐죠. 저도 좀 대응 방법이 조금 까마득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했어도 최소한의 위험을 회피한다 해가지고 그냥 홀딩을 했는데 물론 많이 매수했으면 처음부터 진짜 한 5천만 원씩 많이 매수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25억 수익이니까 괜찮은데 많이 매수 못했을 때 그때 그 다음 날이라도 10원짜리로 갈아탔으면은 그래도 뭐 10억 20억 버는 건데 하여튼간에 이번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이제 한동안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여러분이 또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큰 하락은 물론 바로 뭐 또 올 수도 있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주식은 스펙코 오늘 상한가 쳤네요. 결국에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쟁 관련주 스펙코가 제일 좋다겠죠. 빅텍은 10% 올랐고 그리고 한일단조는 한일단조도 10% 올랐죠. 제가 추천한 스펙코는 상한가. 네, 항상 제가 추천하는 게 1등을 합니다. 네, 전쟁 관련주 중에서도 스펙코 1등 했고 그리고 유가 관련주, 네, 유가 관련주도 한국 석유, 한국 석유가 제일 높았잖아요, 상승률이. 네, 제일 많이 올랐고. 네, 이렇게, 종류가 많아도 가장 좋은 종목, 가장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네, 그리고 재료주 뉴보텍 2100원, 200원을 잡았으면 3500원까지 갔으니까 만주만 잡았어도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죠. 오늘도 무조건 잡으라고 했죠, 아침에. 시가에 300원만 잡아서 이제 700원만까지 갔으니까 오늘도 수익이 났죠. 한 10에서 15%는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또 종가에 조금 잡아봤는데 내일 또 올라가면 수익 매수하면 되고 또 한 500원 빠지면 또 추가 매수하면 되고 그리고 경남제약 또 큰 수익을 주고 또 오늘도 또 어제 900원 정도 많이 잡았으면 또 수익이죠. 하여튼 800원 정도 오면 잡으면 좋고 그리고 내일은 멤버십 3, 4단계 핵심 종목 또 한 종목이 또 나갑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잡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항 못 잡습니다. 상당히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빠지면 더 잡으면 돼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시나리오를 짜고 또 나고 또 하면 되니까 내일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방송 전체 방송으로 안 하고 예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오늘 안 좋아서 며칠은 전체 방송으로 했습니다. 누구나 유보텍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멤버십 회원 아니더라도 방송만 열심히 보시고 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잖아요. 지수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지수가 빠져도 걱정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헷지를 꼭 하라고 했잖아요. 헷지를. 한국 석유나 뭐 스펙코 같은 거 잡았으면은 결국엔 지수가 빠져서도 큰 수익이 났고, 어제같이 많이 빠질 때 뭐 지옥이다 뭐 이거 큰일 났다 아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헷지 걸으신 분들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미국 주식 많이 빠질수록 천국이죠. 왜 많이 안 빠지냐 할 정도죠. 그리고 지수 방어지 이런 거 잡으면 또 좋고, 방송 보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네, 하는 게 좋고, 내가 잘못 매수했을 때는 과감하게 막 갈아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손실 봤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습니다. 네, 내일도 단톡방에서 단톡방이나 멤버십 아침 방송에서 핵심 종목 한 종목 올라갑니다. 좋은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3단계, 4단계 가입하면 되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ELW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3개월에 45만원 밖에 안 되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죠. 한 달에 45만원 해도 부담이 없는데 3개월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때 횟지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1년치씩 끊고 하는 게 편해요. 한 분도 수익 내가지고 아예 연말까지 다 끊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2천만, 3천만 수익 났으니까 거기서 10%만 하면은 1년치가 훨씬 넘어요. 그럼 뭐 1년 안에 여러분들이 놀면서 핵심 종목만 살살 해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ELW는 무료 리딩이나 마찬가지니까 수익 나면 후원해야 됩니다. 주식은 몰라도. ELW는 네, 기본적으로 10%는 해야 맞습니다. 어차피 혼자 하면 여러분들이 되지도 않지만,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 팔았죠. 제가 끝까지 버티라고 안 했으면, 그러면 1000만원, 500만원 밖에 못 먹을 거 5000만원 먹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10% 후원을 해도 엄청나게 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후원금이 제가 하루 단타한 것도 안 들었어요. 네, 하여튼 작년 예전 같으면은 제가 버는 거에 절반은 들어와야 맞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기회는 항상 있다고 했죠. 20년 동안 막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종목, 핵심 종목, 상한가 급등주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대응 잘 하시면 됩니다. 매매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겁나서 못 사고 이래 못 사고 저래 못 사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잘 짜고 하라겠죠. 종목 많이 벌려놓지 말고.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한 종목 잘 잡아가지고 수익 내서 다른 종목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계좌가 팍팍 늘어나는 거지. 저 같은 경우 지금 뭐 주식 한 종목도 없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한 종목 샀네요. 한 종목 샀습니다. 오늘 사가지고 빠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은 매도하려고 해요. 시나리오대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